뭐 운동 끝나고 충동적으로 그냥 이렇게 휙 잘랐거든요. 와, 진짜 맛있어. 하늘에 구멍 뚫린 것 같아. 다른 맛도 궁금한데? 맛있다. 앞머리 너무 짧아졌죠, 여러분. 여러분, 저 앞머리 너무 짧지 않나요? 어떡해. 너무 짧게 잘랐나봐요, 저. 어제 운동하고 나서, 운동하는데 앞머리가 너무 길어가지고 막 걸리적거리는 거예요. 눈 찌르고 막. 그래가지고 운동 끝나고 충동적으로 그냥 이렇게 휙 잘랐거든요? 근데 이만해졌어. 아, 진짜 여러분. 돌이킬 수 없는 실수하지 맙시다. 돌이킬 수 없는 실수하지 마라. 깜깜하다고 눈에 보이는 게 없냐 지금? 니나 하지 마라. 돌이킬 수 없는 실수. 여튼 저는 오늘 친구랑 저녁 약속이 있어가지고 지금 나갈 준비를 마쳤습니다. 가서 같이 맛있는 밥 먹어볼게요. 아, 할 수 없지. 뭐 어떡해. 가서 잘라낸 걸, 그죠? 갑시다. 저 이거 처음에 신문인 줄 알았어요. 신문이 아니라 메뉴판이었어. 무엇보다 여기 너무 이쁘다, 진짜. 맛있겠다. 이건 스타터고, 이건 샐러드고, 여기다 메인. 이거 크림 페투치니 맛있겠다. 제가 페투치니면 진짜 좋아하거든요. 이거 맛있겠다. 브런치는 지금 안 되겠지? 맛있겠다, 근데. 아, 너무 맛있겠다. 진짜 맛있겠다. 피카플라파이 맛있겠다. 와, 이거 브라운이래요. 이런 모양의 브라운이도 처음 보네. 이렇게 크게 만들어 놓은 다음에 잘라서 서빙하나 봐요. 레몬치즈 맛있겠다. 티라미슈도 맛있겠다. 어, 당근 케이크 진짜 좋아하는데. 와인이 있고. 오, 맛있겠네. 맥주. 논알콜은 없나 봐요. 와, 여기 또 올 것 같아요. 여기 분위기는 진짜 완전 최고고, 음식 먹어봤을 때 음식도 맛있으면은 또 올 것 같아요. 너무 이쁘다. 나중에는 예약하고 와가지고 위에 루프탑 올라가 보고 싶네요. 요즘 날씨도 그렇게 많이 안 덥잖아요. 선선할 때, 더 추워지기 전에 루프탑 가봐야죠. 귀여워, 흥? 식전 빵이랑 발사믹 소스. 먹어볼까요? 빵은 항상 맛있지. 사람들이 앉아 있는데도 이렇게 식물 때문에 가려져서 안 보이거든요. 좋은 거 같아요. 와우, 샴페인 터졌어. 일치 잘했다. 여기 분수 떨어지는 소리가 계속 들려요. 물 떨어지는 소리 되게 좋습니다. 너무 귀여워, 쪼꼬매. 전복이 들어가네? 오. 너무 귀여운 거 아니야? 그니까. 아니. 아무튼 그런 호흡을 쓰는데. 아, 저 이유식 같아, 뭐야. 그니까, 너무 귀여운데. 양 너무 적은 거 아니야? 안 그래도 양이 작다고 나오긴 했는데. 잠깐만.
와. 맛있으면 더 시켜 먹어야 되는 건가? 와, 진짜 맛있어. 아, 뜨거워. 뼈 다 됐네. 그게 하몽이랑 같이 먹었거든요. 맛있어. 애기 맛이야, 애기 맛. 근데 맛있어. 이렇게 표현해도 되나? 애기 맛. 이 면도 다른 데랑 좀 다른 것 같아. 아, 여러분, 우리 진짜 웃겨요. 우리 처음 엄청 비웃었거든요. 이거 양이 왜 이렇게 작냐고, 이유식이냐고. 근데 남겼어. 너무 배불러, 둘 다. 잘 먹었습니다. 여러분, 비가 진짜 많이 와요. 어떻게 이렇게 많이 올 수가 있지? 하늘에 구멍 뚫린 것 같아. 무슨 일이야. 손을 바깥으로 뻗지를 못하겠어요. 우산 바깥으로. 비가 너무 많이 와서. 건너야 돼, 건너야 돼. 오늘의 저녁은 제가 직접 만든 로제 떡볶이입니다. 이거 떡볶이 맞아요? 떡볶이 안에 고기랑 애호박이랑 떡이랑 오뎅이랑 새우랑 버섯 들어갔고요. 여기 옆에는 파프리카랑 피클 올리브.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어제 샀던 크림 파스타 소스에 그냥 고추장만 넣은 거거든요? 아까 요리하면서 소스 먹어보니까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이 떡은 그 방앗간에서 직접 해온 떡이거든요. 떡은 맛있을 거예요. 맛있다. 괜찮네. 완전 괜찮은데요?
와! 쪽보다 더 맛있는데요? 그리고 이거 대패 삼겹살. 고기는 뭐 당연히 맛있지. 나름 산단지를 지키는 사람이라고요. 아프리카 잼 왜 이렇게 맛있지? 왜 이렇게 맛있는 거예요? 그 애호박이 진짜 새로운 발견인데? 애호박 왜 어디에다 잘 어울리지? 가지랑도 맛있고. 어묵을 이렇게 네모 앞에도 썰고 세모 모양이에요. 세모 모양도 썰고 이렇게 길다란 것도 있어. 면처럼. 맛있어 맛있어. 진짜 신선한 재료가 다했다. 저희 집 냉동실에 항상 끊이지 않고 있는 게 고기랑 새우, 블루베리 이렇게 세 가지는 항상 있는 것 같아요. 맛있게 잘 먹어보겠습니다.